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거차오 열풍, K-뷰티는 일본, 미국으로 간다. 피트 립 메이크업의 돌풍입니다. 자, 화장품 수출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도 전체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 수출 감소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 품목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근데 화장품 수출은 6.2%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2023년도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나왔는데요. 21.3%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세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작년에 6.2% 증가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21.3%입니다. 엄청 가파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총 수출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에 0.23%에 불과했는데 2023년 10년 뒤에 1.36%로 지금 이게 배수로 하면은 거의 6배 이상이 늘었죠. 6배 이상이 늘어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기초다. 색조가 아니고 기초고요. 기초가 83.6%. 그다음에 면도 탈취 목욕이 6.7, 화장 비누 4.3입니다. 기초 화장품이 절대적이네요. 그렇죠? 2000년도부터 2023년 23년치를 해도 기초 화장품이 21.1이 증가하고 면도 탈취 목욕 19, 두발 18.6, 화장 비누 14.1, 구강 치과 위생 11.2, 향수 화장수 9.6.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비중 자체도 지금 현재도 거의 90%를 차지하고 이 지금 성장률 수출 증가율도 기초 화장품 위주로 올라왔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초 화장품 절대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초 화장품을 주로 팔고 있다. 스킨케어죠. 그리고 기초 화장품을 도표로 나타내면 뭐 이런 식이고요. 자, 이제 대상국이 나옵니다. 아직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변화는 나오지만 아직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여기 나타나고 있죠. 2021년을 정점으로 2021년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52.8%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 비중 중에 절반은 이제 중국에다가 우리가 기초 화장품을 위주로 화장품을 팔았다는 것이죠. 근데 2021년을 정점으로 52.8 찍고 중국은 내려가면서 미국과 일본의 수출 비중이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23년도 작년의 수출 증가율을 보니까 전년 대비 미국은 44.3, 일본은 7.1% 증가를 했는데 중국은 마이너스 2.3이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3%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까 1월 달에서 3월 달은 지금 이 자료가 집계되어 있죠. 미국이 58.1%, 작년 통틀어서보다 더 증가하고 있고요. 일본도 3배네요. 작년에 7.1% 증가했는데 올해 3월 달까지 21.5%가 증가했습니다. 자, 중국의 하락 비중은 조금 줄긴 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중국이 아직도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32.7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두 자릿수 14.3이고요. 일본도 조금 있으면 두 자릿수로 올라옵니다, 지금. 뒤에는 베트남, 홍콩이 위치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중국에서 빠진 것이 미국, 일본 쪽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게 큰 변화고요. 기업 규모에서도 큰 변화가 있네요. 2010년대에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중소 브랜드사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2013년 89.2가 정점인데 대기업 이사는 당연히 아모레그룹이랑 LG생활건강이겠네요. 와, 이때는 2014년 10년 전에는 무려 90%. 둘이 수출을 다 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 35.7. 와,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죠. 90%에서 35면은 거의 65가 깎였습니다. 이 나머지를 지금 중소 브랜드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 1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KBT 제2의 전성기를 중소기업이 주도를 했다. 수출 비중이 64.3으로 2022년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대충 변화가 보이시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KBT를 뭉뚱그려 얘기했지만 이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취임의 비중 계속 뭐 그래프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여기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 및 제조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건 아까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특징이 대중국 수출 감소. 이 타이틀만 읽죠. 대중국 수출 감소 딱 명확하게 나타났죠. 자, 뒤로 갑시다. 아까 봤으니까 이제 다 요약이 나오겠죠. 그럼 뭐가 또 늘었습니까? 아, 뭐 어떻게 왜 뭐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 나오네요. 대중 화장품 수출 감소가 중국이 소비 위축된 것도 있고 앤드 애국 소비 거차오 바로 이겁니다. 계속 그 며칠 전에 보셨나요? 충격적인 거. 중국이 유치원생에게 총을 들게 했습니다. 실제 총을요.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거차오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너는 나라를 지켜야 돼. 중국을 지켜야 돼. 유치원 때부터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중국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걔네들에게 계속 애국주의를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잘하면, 걔네들이 잘하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쳐요. 자동차든 화장품이든 자기네 걸 쓰게 됩니다. 총칼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키게 되면요. 중국 화장품 수입 시장 국가별 비중이 여기서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좀 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8년도 기점으로 그렇죠? 프랑스랑 한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과거에는 프랑스보다 한국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는데 16년도에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역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프랑스 화장품보다 한국 화장품을 수입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갈라지면서 프랑스께 27.7 올라오고 한국이 13.1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랑스 거를 다시 중국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차오 열풍도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한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애국주의면 프랑스 것도 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 거를 쓰고 우리나라 거를 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거차오가 굉장히 저기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프랑스 로레알이 중국 국가박물관과 콜라보를 통해 제품을 출시하고 중국 향수 브랜드 관샤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도 조금 있죠, 프랑스가. 어쨌든 우리나라 거는 조금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도 빠지고 중국이 수입하는 것도 빠지고 다 빠지죠. 자, 아까 관샤라는 게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 관샤, 우, 베이징에 설립한 관샤의 플래그십 스토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니까 이쪽이겠죠. 이게 지금 관샤의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이게. 관샤의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향수가 Z세대를 우리가 젠지하다잖아요. Z세대의 특성을 겨냥한 향수 브랜드 전략해가지고 중국 향수 전망이 나와 있는데 중국이 옛날에 향수는 굉장히 고가 사치품으로 취급을 했는데 이젠 Z세대에게. 그러니까 고가 사치품이면 Z세대는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아직. 사기가 좀 버거워요. 근데 그걸 이제 거차오 열풍에다가 이 Z세대들이 이제 향수가 나의 멋을 표현하는 어떤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관샤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서 우리 성수동에 많잖아요. 플래그십 스토어, 파워스토어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향수 브랜드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베이징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8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향수의 강세가 Z세대 위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변화고요. 자, 이번엔 미국입니다. 자, 이제 좀 빨리빨리 갈게요. 자, 미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2012년부터 상승해서 2023년에 중국을 제치고 5위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이제 중국에서 줄어든 게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국이 지금 5위까지 갔습니다. 자, 중국을 제치고 중국이 6위로 떨어졌죠. 프랑스가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이고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이탈리아, 한국. 이제 탑5에서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미국 시장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코스알엑스 라네즈가 살짝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일본입니다. 또 대일본 수출 증가. 아까 일본 수출 증가도 보셨죠. 이 아까 전에 지난해 대일 수출이 5.2% 전 세계 대상으로 수출도 줄어들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대일로 줄어 포커스 줄여도 마찬가지겠죠. 대일 수출이 5.2% 감소했는데 화장품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입술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 색조 화장품이 대일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일본은 색조 화장품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기초 화장품 위주로 계속해서 성장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입술, 메이크업, 색조 화장품이 지금 굉장히 꽂히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뭐 네 가지 새로운 시장을 지금 해놨는데
인도, 터키, 멕시코, 태국 이렇게 네 개 시장을 새로운 유망 시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이 네 개를 이제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화장품 시장. 네, 간단히 이것만 볼게요. 자, 동일한 지점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메이크업 부분에 립 부분입니다. 자, 립이 33.2입니다. 가장 높아요. 자, 또 뒤로 가볼까요? 중국에서 립이 가장 성장하고 있답니다. 립. 그쵸? 일본도 볼까요? 자, 립만 보세요. 다 립만, 계속 집중적으로 립만 볼 거예요. 자, 립. 27.5. 여기 수치 중에 CAGR, 연평균 성장률이거든요. 가장 탁월합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자, 뒤로 갑시다. 또 립일까요? 자. 아, 요거 봅시다. 자,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인기 있는 립 제품이 이겁니다. 이 귀엽게 나온 요 제품들. 요런 것들. 이거 중국이군요. 중국에서 이런 립. IM 슈퍼뷰티 립라이라는 플로르테에서 나온 요 제품이 지금 젠지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핫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거 한번 봅시다. 자, 일본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리들샷이 꼽혔습니다. 리들샷은 설명 안 할게요. 이제 리들샷 너무 잘하니까. 일본에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께.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도 보겠습니다. 야, 립만 보기로 했죠. 자, 립 보세요. 립 가보세요. 34.9. 여기 수치 중에 월등하죠. 다 똑같죠? 한국, 중국, 중국, 일본, 미국. 자, 뒤로 가겠습니다. 모든 세계 지역에서 다 립이 최고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글루드포 브로우 NH 2인원 젤이라는 독일 제품. 요게 지금 인기가 많은데 이거는 눈썹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끝이군요. 자, 이거는 아이 제품이죠. 자, 지금 보셨죠? 중국, 일본, 미국 다 보셨는데 메이크업 쪽에서 전부 다 립 제품이 연평균 성장률이 압도적인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딱 하면 뭔가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중국 수출로 화장품을 대기업이 팔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소 브랜드가 중국이 아닌 일본, 미국향으로 팔고 있고 특히나 제품에서 뭐가 있다 차별화가? 립 제품이 강세를 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립 포인트 메이크업이 굉장히 강세를 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마스크를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눈화장만 하고 있다가 이 마스크를 딱 벗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굉장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립 제품이 굉장히 강세를 띈 겁니다. 그리고 립 포인트 메이크업이 옛날 그 우리 어른들은 얼굴을 막 덕지덕지 찌다게 화장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 젠지 세대는 가볍게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이라든가 다이소에 아이패밀리 SC 롬앤의 제품을 보면은 눈 그리고 입 이런 데 포인트로 메이크업을 딱 찍고 산뜻하게 가는 걸 원하는 거지 옛날에 무슨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까지 무슨 20단계가 있어서 덕지덕지 보다가지고 완전 벽돌로 뒤집어 쓴 듯한 그런 두꺼운 화장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한 듯 한 듯한 그러니까 그거 있거든요. 탕후루 같은 입술인데 만지면 매트한 게 있어요. 그런 기술력이 지금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장으로 아까 전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터키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데도 젠지 세대들, 거기서 불리우는 젠지 세대들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중소 인디 브랜드들, 그 다음에 립 포인트 제품 이런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성공한 이 방식을 그대로 그 네 가지 유망 시장에 적용을 시키면은 거기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의 성공, 어떤 지금 그 스토리는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앵두 같은 내 입술 예쁘기도 하지요.